뭐야? 슬러팅은 소개팅 비슷한 걸로 이해하고 있는 듯. 네. 저 잘 모르겠어요. 슬러팅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진짜요. 저 진짜 순수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번에 말했던 그 C2 모시기 그것도 몰라가지고 검색해보려고 했었잖아요. 그냥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군요. 아 몰라가지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막 가끔씩 이런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막 본물 터지다, 막 본물 터지듯이 이런 거 나오면은 막 여자들이 막 고소한다고 이거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그 말 뜻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고소. 네? 자 이쪽에서 한번 또 뭐 얻을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나 아무것도 없어? 괜히 왔네 저거. 이쪽으로 괜히 왔죠? 여기는 길이 다 막혀 있네요. 아 맞다 소용 없고. 뭐가요? 도또TV? 도또TV? 이해할 수 없다. 자 갑시다. 여기서 키스 찾아줘야겠죠? 일단 피 좀 회복시켜줄게요. 어 피가 너무 많이 달았네. 피 회복 한번 시켜줍시다. 여기 있으면 이상한 지식이 많이 생기네. 그러게요. 정말 유익한 방송이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나 막 이런 신조어들을 신조어나 아니면 단어 어 아니면은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생소한 네 그런 언어들을 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다 배워갑니다. 네 저도 여기서 많이 배워가네요. 배움의 길은 네 끝이 없네요 정말. 동동동동 도도도동 도도도동 페코가 뭐예요? 페코? 페코가 뭐죠? 아이고 씨 실수했다. 여기 세이브하는 거 아니었는데.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거라고요? 진짜 몰라요. 페이스북 코리아요? 페이스북을 해봐야지. 그 인싸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안 하는데 그런 거 인싸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아요 눌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싸여가지고 페이스북 안 하실 것 같은데. 그거 인싸 가는 거 인스타그램이라고요?
전 그런 종류 아예 안 합니다. 페이스북이건 뭐 인스타그램이건 원래 카카오톡도 안 했었는데 네 핸드폰 바꾸면서 하게 됐어요. 마음은 팔로잉 해준다고요? 그래요? 핸드폰 S4 쓰고 있습니다. S4 와, 여기 아무것도 없어? 뭘 빼야 되는 거야? 뭘 빼야 되나 보네요. 여기도 길이 안 보이네. 에지꺼는 무조건 사지 말라고요? 왜요? 에지꺼 별로예요? 뭐 홍보 제대로 못한다고 좋은거 많은데 홍보를 제대로 못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에지는. 아직도 개투를 쓰고 계세요? 대단하시네. 키스가 어딨다는 거야 도대체? 키스 만나러 가야 되는데. 설마 이쪽으로 갔나? 자 라미야마을 가가지고 회복시켜주고 수로의 그 뭐냐 돌된 곳 그 뭐냐 인질들 돌된 곳 그쪽으로 이동해줄게요. 엘지포는 G2 사태 이후로는 0.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 중국폰 쓰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전 못 본 것 같은데 한 번도. 다들 갤럭시 쓰려고 하지 중국폰 쓰는 사람이 있긴 있나요? 아 졌어요? 오 이맥스 중국폰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렇구만. 뭐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 아니었어? 신전 안을 탐색해서 실마리를 찾아달래요. 마모님의 그것은 얼마나 큰가요? 야망이요, 야망? 야망 저 크죠? 장난 아니에요. 갑자기 코끼리 얘기가 나오죠? 아따 개 복잡하다 이거. 키스를 찾아야 되는데 키스가 어딘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지 찾을 수 있을까? 키스를 저 어제 도시락도 후원했었는데 네 후원한 거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도시락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것도 알고 딱 그것도 GS걸로 배우신 분이다 딱 이렇게 느꼈죠.
됐어 됐어. 다음에 세븐일레븐 도시락을 꺼내야지. 도시락 풍평에 한번 갈게요. 그러면은 꺼내주면 당연히 먹어야죠. 키스가 여기 주변에서 사라졌다고? 잠깐만, 여기 설마 뭐가 있나? 이 주변에 뭔가 있어. 키스가 여기 주변에서 사라졌다고 하는데 어디 있을까? 키스? 설마 여긴가? 품번 평가는 안 하시나요? 네, 그런 거 안 합니다. 키스를 찾아야 되는데 키스가 어디 있어? 키스. 네, 막시무스님 안녕하세요. 카타카타. 키스를 지금 어딘지 찾아야 되거든요. 키스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키스. 아, 키스가 어디 있을까? 아우님 키스 썰 좀 풀어보세요. 풀어주세요. 아니 지금 다 알고 계시면서 왜? 그 지하수로 분명히 숨어 있을 텐데 키스가. 뚜루뚜뚜. 수로 물부터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수로 물을 어떻게 빼야 될까? 고봉이들 눈이 높아요, 원래. 원래 거의 모든 사람들 눈이 다 높지 않나요? 눈이 낮으면은 그냥 목표 잡을 거 높게 잡아야지. 낮게 잡으면은 네. 그냥 잡을 거 높게 잡아야죠. 여기 뭔가 있나? 단서를 찾으라고 하다니 너무하 보이네. 남캠방인데 남자들밖에 없어. 아니요, 여성 시청자분들도 있습니다. 다들 숨어서 보고 계시고 있어요. 쑥스러워가지고. 지어내지 말라고요? 진짠데요? 벌써 네, 벌써 증명됐어요. 제 방에 여성 시청자분이 있다는 거 증명됐습니다. 어디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 아니야. 동부랑 동부랑 서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동부랑 서부는 아닌 것 같고 다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닐 만한 곳 다 돌아다녔는데 없는 걸로 봐서는 여기서 찾을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찾을 건 아닌 것 같고 용비디님이 한글을 후원하였습니다. 와무우님 여성 시청자 없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있는데요? 아니 있으니까 있다고 하지 없는 걸 있다고 하겠어요? 저는 거짓말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거짓말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네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모르겠어요. 할지 안 할지. 자 누가 자꾸 귓속말로 롤짱 해달라고 하시네. 칼스타이너 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이 방에 여성 시청자가 있으면 쿠키 쏘세요. 모르겠어요. 누가 긴말했는지. 누가 긴말했지? 자 아이템 다 사줍시다 이제. 필요한 아이템들 싹 다 사줄게요. 건봉다 롱소드 스몰 쉴드도 하나 사주고요. 와무 요새는 그 저주 퍼붓는 놈 없죠? 네, 안 와요, 안 와. 그분은 안 와요. 그분 제가 강퇴했습니다. 됐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자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정은 아니라고요? 아니 지금 길찬 길을 못 찾고 있어가지고 약간 심란해져가지고 네 표정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네. 네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아니야. 여기 말고 다른 데 있을 거야 분명히. 칼스타이너 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자이니치 와무우는 혼내와 다테마에가 있습니다. 아 그놈의 혼내와 다테마에 이거. 네 칼스타이너 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아니 키스를 찾으라는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 나와주면 안 되겠니? 키스 짱! 키스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야? 난 진짜 모르겠네. 네, 킬 찾는 게 어려워요. 어머님 정말 키스 안 해보셨나요?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이죠. 당연히 키스 해봤죠. 무슨 만나는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키스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슨 만나는지 알려드릴까요? 또 거짓말 하시네. 여긴가? 아 여기 아니야.
그런데 어떤 맛인지 되게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맛. 잊을 수 없는 맛이었어. 여긴가? 아, 찾았다. 여기다. 어, 여긴가? 오! 뭐지? 변신! 칼스타이너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다음 키스 썰 풀어라. 네, 칼스타이너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이건 비밀인데 말이야. 심지어 오른쪽에 깊은 지하수로에 옮겨졌다고 하더군. 이걸로 아들은 신전 본관으로 들어갈 수 없어. 아까 전에 내가 찾은 게 그거 아니야? 근데? 칼스타인 언니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할게요. 이제 신전수로 가면 된다고요? 자, 알겠습니다. 여긴가? 신전수로? 키스썰 제가 풀어드릴게요. 키스썰. 아 참 이 부끄러운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야?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제가 아쉽게도 현실의 여자하고는 사귀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액정 필름 맛이 나버렸네요. 아니, 이런 키스썰을 풀어달라고 하다니. 다들 너무하시네. 다들 딱, 그냥, 아이고, 그만뒀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신전 깊은 지하수로? 지하수로 있다는데. 여기 아닌가? 일단은 네, 그러면은 다른 데로 가볼게요. 어딘지 알 것 같다 이제. 여기 말고 다른 수로. 네, 그니까요. 아까 전에 그 키스가 도망갔다고 했던 수로 있잖아요. 거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거긴 것 같아요. 오. 이 게임이 옛날 게임 치고는 그래도 조금 친절한 편이어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조금 친절한 편이에요. 마모 여친이랑 같이 사는 거 아니냐고요? 제 마음속에 항상 있죠, 제 여친이. 안 만난 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 네.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내내짱이요, 내내짱.
짝사랑한 게 아니고 서로 좋아했습니다. 서로. 한 제가 한 1200개 동 1200개 정도 사귀었었는데 네, 그만 이제 헤어질 때가 왔구나. 일단은 마음속에 묻어놨어요. 다시 꺼낼 수 있긴 한데. 증상이 심각하시네.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해달라며요. 해달라고 해놓고 좀 너무 맛있네. 소리 질러 내내짱을 불러주세요. 부끄러워서 못하겠어요. 내내짱이 내주는 키보드 풀고, 네. 각종 코스튬 플레이 같은 것도 하고. 목욕신 같은 것도 보고 이랬는데. 목욕도 같이 하고 이랬는데. 그 시간들이, 네, 지금 갑자기 또 떠오르네요. 네, 제가 예전에 방송을 한번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러브플러스? 러브플러스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여기다 찾았다. 도착했어요. 여긴 것 같아. 여기 어딘가 있어. 잘 찾아. 여기다 여기. 아니네. 여긴 거 같은데. 이 주변인 거 같은데. 그래, 여기 주변일 거 같은데 어디 있으려나. 키스란 마무리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래요. 자, 찾아봅시다. 저기 있다. 찾았다. 아, 여기 있어. 아. 나 니 찾으려고 얼마나 돌아다녔는데. 아. 번드브레스의 감옥에서 도와준 사람은 당신이지. 내 이름은 키스. 담정이지. 아니, 마무리지. 조금 사나워서 말이야. 뭐야, 얘 참피였어? 네, 키스도 기다리다 지쳤을 것 같아요. 파수병들에게서 도망쳐나서 여기 숨어 있었어. 당신 여신이 있는 곳에 가려고 하는 거겠지? 수로 조정실에서 물을 빼버리고 난 후라면 수로를 통해 여신의 왕궁에 갈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수로 조정실의 열쇠다. 감옥에서의 담례로 너에게 주지. 야, 네가 가서 그런 수로 물 빼면 되잖아. 나는 좀 더 이곳에서 열기가 식을 때까지 기다릴 거야. 러브 플러스는 언제 해주실 건가요? 네? 러브 플러스는 근데 일본어판이 뭐냐 한글판이 없어요. 일본어로 말할 수 있어야지. 네, 음성 대화도 할 수 있고. 네. 일본어를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읽어주면 되는데 아무래도 몰입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일본어판은 그 한자만 한글로 바꿔준 것도 있던데. 그러니까 갑시다. 아니지. 로우 플러스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하면은 네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가지고. 자, 탈출자가 숨은 곳으로 가야겠죠. 네, 리얼타임 게임이에요. 목욕시간 하루종일 보일 수 있냐고요? 네, 하루종일 보일 수도 있어요. 레버가 있다. 레버를 내립니까? 아, 물이 빠지고 있어. 네, 질겜인생님 말씀하세요. 물 빠지고 있죠? 빠졌다. 물이 싹 빠졌어요. 오, 저기 아이템 있네. 카레라면 맛있다고요? 오, 그래요? 카레라면? 그냥 강한 가루를 넣어가지고 카레라면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카레를 만들어가지고 카레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네, 질겜인생님 말씀하세요. 해상자위대 입대 언제 하냐고요? 안 하는데. 안 해요? 그거 갑자기 왜 물어보시는 거죠? 똥똥똥똥똥똥똥똥똥. 오, 역시 그란드 시즌. 좋아. 아이템 얻어주고요. 장착해주고 올라갑시다. 점점 강해지고 있죠. 훌륭한 장군이 되려고 하잖아. 아니요, 저 사무라이가 되기 싫습니다. 저기도 있죠. 아이템. 야, 이글 조각상을 얻었대요. 야, 갤러리 보려면 이글부터 봐라. 이글. 좋아. 키스 여기 나와있네요. 나야, 키스다. 이 안에 있는 종당에서 산재물의 의식이 시작되려 하고 있어. 종이 다섯 번 올리는 순간 마리아라는 여성은 죽는다. 자버가 입구를 지키고 있어서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부탁한다 아들, 그녀를 도와다오. 아, 남한테 떠넘기기만 하네 진짜. 네가 싸워볼 생각은 안 했던 거야? 마리아가 별로 예쁘지 않은가 보네요. 저렇게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저 고개 눈팅해요. 눈팅만 합니다. 눈팅만. 글을 쓰거나 그러진 않는데. 아니, 자꾸 고개 달아놓으면은 고개 부심 부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님 참피 아름 이지 아름 이지 부분 온다 대대로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시고 제가 그거 이해 못하면은 이분 고개를 아니시네. 고개 왜 달아놨어요? 그러면서 네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처음이야 처음에. 처음에 고개 달아놓고 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니 고개 유머 하나도 모르는구만. 뭐 이거 왜 달아놓은 거임? 짭고개림?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길래. 아 진짜요? 고개 드립치면 배네요? 여기 아니고요. 여러분, 와모가 고개를 지키고 있어요. 이쪽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거? 잘 모르겠네. 어떻게 가야 되는 걸까, 진짜. 여기 아까 왔던 데고. 다 어디 갔어요? 카카오TV 버리고 다 어디로 갔지? 카카오TV에 뼈를 묻을 생각으로 해야지. 자기 공개 안 했대요? 안 했을 수도 있지.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아 진짜요? 미국 갔는데 미국에서도 탄압당했어요? 그렇구나. 저기로 올라가고 싶은데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카카오에 뼈 묻는다고 말하면 다 트위치 가던데. 그래요? 저는 안 갔잖아요. 트위치 심지어 동시 송출하다가 그냥 꺼버렸는데. 별로여가지고. 카카오 짱짱맨. 역시 카카오. 카카오 말고는 믿을 게 없어요. 얘기하려면 중계 가야 된다고요? 아씨 죽었네. 여기 아니야. 이쪽 아니고 여기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줘야 돼요. 오른쪽 아래로. 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올라갈 노력을 했죠. 됐다, 올라갔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피를 채워줘야겠죠? 피 채워줍시다. 중계는 안 들어가봤어요. 저는 고개만 들어가는데. 최종 보스 누구냐고요? 마요, 마. 야야야야 생마 생마 생마. 맞아, 봐. 네, 다무가 맞아, 봐.
아니 근데 왜 고개를 안 하고 중계를 하는 거지? 고전 게임에 제가 글 하나 써둘까요? 고전 게임에다가 고전 게임 갤러리에다가 뭐냐 CD 인증 해가지고 옛날 게임 CD인데 개념글 가냐?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요? 아 그렇구나. 됐어 갑시다. 가자. 이제 마리아 구하러 가야겠죠. 마리아 구하러 달려와 봅시다. 독수리. 오 독수리 좋죠. 오 뭐야 왜 안 통해? 아 여기 잡아있는 데잖아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왔네요. 게임 거의 끝나가네. 이제 엔딩 거의 직전이었네 지금 보니까. 됐어. 도착했죠. 여신의 왕궁. 나는 이스의 여신입니다. 자, 이 방의 중앙까지 와주십시오. 오, 룸으로 초대했어요. 좋아. 여신이. 오. 여기까지 잘 와주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당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있는 신전의 중초부로 오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곳까지 오기 위해 사용한 것과는 반대가 되는 펜던트가 필요합니다. 보스가 3명 정도 남았다고요? 아 그러네? 3명 남았네? 마법에 의해 돌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펜던트는 그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신전의 예종의 당에는 꿈꾸는 석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꿈꾸는 석상을 사용하면 돌이 된 사람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선 석상을 가지고 이곳에 와주십시오. 그것의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 있다고? 일단 잡아보면 알겠지 뭐.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오, 야, 이런 곳이 있네.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이런 섬 하나 나올 것 같아요. 100년 이내에 나오지 아닌가? 저 죽기 전까지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섬? 인공섬 만들어가지고 네 항공모함처럼 네 배를 갖다가 공중에다 띄워가지고 섬을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처럼 이름을 이스로 지어가지고 하나 만들 것 같은데 나중에. 안 나와요? 아 우리나라는 이제 막 기술 발전해가지고 울릉도 막 띄워놓고 독도랑 랜드마크입니다 하면서 연료값도 안 나와요? 항공모함 하나 띄우니까 얼마 되는지 아냐고요? 아니요 제가 그거 알 필요가 없죠. 됐어. 맞아. 어 잡아다. 붉은 머리 검사, 우리 이쪽을 죽게 만든 것은 너지. 나의 이름은 잡아. 잡아 그거 아니에요? 액티브엑스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인간의 아들아! 분수를 알고 그 피아살로 대신하라! 까! 바쳐라! 피아살을! 춤춰라! 죽음의 춤을! 붉은 머리 검사! 어디까지 자바님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나?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어떻게 상대하는 거였지?
이거 안 닿았네. 이렇게 피가 안 닿죠? 자, 척척척척 피해주면서 박쥐들 처리해주시오. 요비디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이 게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불렬하게 하는 거 맞죠? 불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종종 당당하게 승부하고 있잖아요. 저게 비겁한 거지. 안 그래요? 불렬하게 하다니. 와,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이거 말려 찍어야겠다 이거. 오, 야, 너무 안 닿는데 저기? 이거 안 닿네. 아, 피가 너무 안 다네요. 얘네들 빨리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네, 후원으로 오세요. 오, 뭐야. 아! 오케이, 1원만 더 하고 올게요. 1원만 더 하고 오겠습니다. 1원만 더 하고 올게요. 잠깐만. 좀 있으면 업이니까. 어? 뭐야. 아니, 레벨업이 안 됐네. 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이수 할 때는 노가다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네, 노가다 필요 없어요. 지금 최소 레벨 맞추는 겁니다. 최소 레벨. 지금 이제 바로 들어갈 거예요. 들어와서 잡을 겁니다. 시청자분들 왜 이렇게 급하셔? 한국인들 아닐까 아니라고 할까봐 왜 이렇게 급해? 잡도록 할게요. 이제. 네, 노가다는 아니고 최소 레벨을 맞추는 것 뿐이에요. 됐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반달곰탱이님. 자, 가자. 저 잠깐만, 오줌 좀 싸고 올게요. 저 오줌 좀 싸고 세수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 시원하다. 아, 가자! 오마이, 잡아! 오마이오, 코러스! 자, 집중해서 싸워줍시다. 롤기드 님이 한계를 소환하였습니다. 방송인이라면 박치기로 정정당당히 승부합시다. 잠시만요.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지금 보니까, 네, 말씀하세요. 아! 아, 근데 너무 많이 맞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클리어했죠? 봐봐요! 깬대잖아요! 깬다고 했잖아요 제가. 애도의 종이 울리기 울려 퍼진다. 재물의식이 시작되었다. 어! 마리아 짱! 여깄다. 오면 안돼요! 이쁘게 생겼는데? 당신까지 죽게 돼요. 저희 돕는 건 무리예요. 빨리 당신만이라도 도망치세요. 야, 그렇게 말하면 더 도와주고 싶잖아. 이게 바로 턱치니 억하고 죽은 건가요? 네. 자, 빨리 갑시다. 마리아 짱! 이만 우리가 다섯 개 떼어요! 맞다 그래! 자, 갑시다. 두 번째 종이 올려 퍼졌대요. 어! 야! 보물상자 얻고 가자. 이거 어떻게 얻지? 위에 갔다 와야 돼요? 알고 있었어요. 자, 올라갑시다. 오, 세 번째 종이 울려 퍼졌대요. 여기 뭐 아이템 없나? 천천히 가도 돼요. 어차피, 네, 다문은 다레스 기다려 줄 거예요. 아돌짱 언제 올려나? 땀. 이러고 기다리고 있을걸요, 지금? 제가 안 오면 진행이 안 되니까요. 네, 아돌짱 언제 오는 거야? 땀. 도착했다. 오! 용케, 여기까지 도달했군. 이용? 오모시로이. 참고로 이 의식의 의미를 가르쳐줄지
예전부터 이 이스에는 여신을 섬기는 육신간의 자손이 각지에서 살고 있었다. 이 의식은 신간의 후손들을 말살하기 위한 것. 의식을 견디지 못하고 조상의 무기삼아 영웅이 되려는 놈들이 나올지도 모르지. 재물이 되는 자가 후손일 수도 있겠지. 어찌됐건 마의 지배를 위협하는 존재는 빨리 축출하여 배제하려는 것이다. 야, 또 설명충 등장했죠 또. 그럼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군. 어떻게 그것도 장악하고 있네. 알고 있었어? 내가 이미 올린 종은 4번. 그리고 이것이 최후의 종이다. 애도의 종이 무참하게 울려 퍼진다. 죽었나? 해치웠나?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손바닥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애써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게 좋아. 뾰로롱. 네. 자, 돌아갑시다. 빠르게. 원래 사다 여기서 도되지 않나? 그 이스트 스페셜 내용인가? 사다 원래 여기서 도되지 않나요? 마리아 구출하려다가 돌되지 않나? 추천 몇 개 올라갔나요? 아직 반응이 없네요. 아, 여기서도 돌되나? 꿈꾸는 석상을 손에 넣었습니다. 스페셜에서는 저도 기억나거든요? 이스트 스페셜을 워낙 많이 해봤으니까. 추천하는 방법은 상단에, 우측 상단에. 네. 저거 아닌데. 손바닥 버튼 눌러주시면 손바닥 버튼. 크게 있을 거예요. 이스트 스페셜 방송으로 두 번이나 클리어했어요. 이스트 스페셜 방송으로 두 번이나 클리어했습니다. 처음에 초기 때, 방송 초기 때는 제가 유튜브 녹화를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깼어요. 마리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또 어떻게 가져올 방법 없나?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중국에서는 요즘 내 어린 소녀의 시체를 사는 게 유행이랍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긴 이해할 수 없긴 하지만 어린 소녀의 시체를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응, 안 궁금해. 네. 아니, 마리아 보니까 생각났어요. 어! 앞뒤로 막혔네, 그냥. 아무야, 그래서 건당 얼마 받냐? 어떤 거요? 인육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어린 소녀를 거래하는 게, 어린 죽은 소녀를 거래하는 게, 그 뭐냐, 무슨 문화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던데. 저도 그거 뉴스로, 그 뭐냐, 뉴스 기사로 이렇게 한 줄 돼 있는 거 그것만 봐가지고. 먹는 건 아니었어요. 무슨 문화 때문에 쓴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쓸 데가 다 있나 봐요. 아, 잠깐만. 자, 이제 여기 탈주자가 숨은 곳으로 갔습니다.